이번 여름에는 긴 장마가 예상되고 있죠. 그런데 방치된 빈집 때문에 장마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폭우에 쉽게 무너질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한효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골목입니다. 대문 밖까지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마당에는 오랜 기간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집기가 들어차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. 힘을부터 떨어져서 그거 오래되면 그 모기 생기잖아. 쓰레기가 썩으니까 냄새 나갔지. 근처의 또 다른 빈집에는 부서진 지붕 조각 등 폐기물이 관리되지 않은 채 위험하게 쌓여 있기도 합니다. 장마철에는 빈집에 방치된 나무가 도로 쪽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해 사고나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. 서울 종로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벽에 금이 가고 지붕이 파인 채 방치된 빈집 때문에 장마철을 앞둔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. 비 엄청 오면은 여기 다 쓸려내려갈 수도 있어요. 장마철은 더 위험하니까 걱정돼. 빈집은 축이 무너지거나 금이 가는 등 폭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전조 징후를 알아채기 어려워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. 개인 재산권의 문제가 아닌 도시내 재해의 문제로 변질이 된다 그러면 뭐 공공이 사전에 관리하고 이런 역할이라는 게 필요하겠죠. 2020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의 수는 150만여 호로 이 가운데 1년 이상 방치된 곳은 38만여 호에 달합니다. 장마철 인근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N 뉴스 한여입니다.